그러니까 오늘부로 로라에게 꺼내지 마. 원망하고 미워하지도 말고. 우리 설이 어떡해. 얼마나 아플 거야. 사내 녀석이 그만 일로 뭐 아파? 아니 헤어지려면 깨끗하게 헤어지지. 왜 절은 들어가? 스님은 아무나 돼? 오죽하면 그랬겠어, 그 친구도. 얼마나 좋아했구만. 원래 첫사랑 맺어지기 힘든 거잖아. 아니, 미쳤다고 집 반대한 집으로 들어가? 용서를 빌었대. 다신 거기 베르사유 욕하지 말아요. 어. 그 서리 앞에서 눈물바람 해라. 당신은 안 속상해요? 아, 우리가 아무리 속상한들 서리만 해? 그러니까 가슴이 안 아프냐고. 속으로 사귀어. 그 황 사장인지 멋있게인지 눈알만 땡그래가지고. 아, 당신 눈알은 안 땡그래? 눈알 네모난 사람은 없잖아. 저 스위스 좀 나갔다 올게요. 응? 혼자? 그래. 말 타면서 훌훌 날려버려. 오늘 소파 이렇게 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 그게 낫네. 앉아 계세요. 병 나세요. 병 안 나. 제가 다 할 테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언니 오늘 너무 과용하셨어요. 쓸 때 써야지. 쓰려고 버는 거지 통장에 숫자를 쟁여놓으려고 벌어? 신혼여행 해외로 왜 안 가? 나중에 언니들 시간 되시면 다 같이 가요. 사람들 알아보고 안 불편하겠어? 모자나 선글라스 쓰면 잘 몰라요. 결혼하면 뭘 제일 하고 싶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쪽 저축은행 집 전혀 연락 없고? 네. 결혼하면 막 먹어. 지금도 잘 먹는데요? 더 먹어. 더 먹고 뽀얗게 살올라서 애기 가져 얼른. 애 싫어?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 얼마나 이쁘겠어.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고. 마마 나이도 있잖아. 네. 참 저 들어갈 때 우리 떡대도요. 떡대? 네. 마당에서 짖으면 이웃집 시끄러울 텐데. 떡대 쭉 집안에서 살았어요. 그래. 근데 어머니 허전하시면 어떡해. 우리 엄마 어차피 떡대 케어 못하세요. 그리고 떡대는 저 없으면 안 되고요. 정이 뭔지. 우리 떡대 너무 귀엽죠? 귀여워. 아파트 말이야. 우리 거 쓰라니까. 엄마 혼자 너무 크세요. 오빠들 뭐래? 좋은 소리 안 하시지? 이 방이세요.
아, 먹고들 있지. 우리도 방금 왔어. 한복은 잘 맞췄어? 너무 비싼 거 해주셨어요. 세 벌씩이나. 호리호리한 이쁠 때 입어. 난 입고 싶어도 못 입어. 로라가 너 살 빠지면 그때 유럽 여행 같이 가지. 우리 살던데. 오늘부터 굶어? 굶으면 덥죠. 나 빼고들 가. 집 볼 테니까. 언니가 농담하신 거예요. 어머니 이 방은 제 작업실로 찜했어요. 아이고, 넌 또 쉬했냐? 쟤는 어떡할 거야? 저희가 키워야죠. 하긴 로라 못 보면 우울증 걸릴 거야. 걔도 우울증 걸린다고 그래. 네, 사람하고 똑같아요.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되는구먼. 요즘들 그렇게 키우다가 버린다며? 네. 정말 사람이 구만층이라더니 심성이 구만층이에요. 이 세상 선한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럼 경찰도 필요 없을 거고 유치장도 필요 없고 서로 전쟁도 안 해서 군사비 쓰는 돈도 다 복지 그런 데 써봐. 다 같이 잘 살 수 있죠. 그러니까 안타까워. 많이 먹어. 얼굴 너무 살 없으면 나이 들어 보여. 여자건 남자건. 사케 한 잔 할려? 아니, 입에 대면 한 잔 갖고 안 돼. 결혼 선물 뭐 해줄까? 뭐 필요해? 작가님한테 물어보세요. 작가님 해주셔야죠. 맘만 필요한 거 없어. 물질 욕심도 없고 책 욕심밖에. 세가녀 우리 집 다 있고 보석 예물에 들어가는 거 말고 따로. 목걸이 해줄까? 팔찌가 좋아?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보석은 좀 있어야 되는 게 여자들, 내 친구들도 그렇고 속상하고 우울할 때 보석 보면 스트레스 풀린대. 전 아직 스트레스 없어요. 사이다 한 병 시킬게요. 네? 사이다요. 딸카라 사케 한잔 하고요. 네. 다지 씨 자주 연락 오죠? 아니, 이름 다진 거 어떻게 알아? 마마가 얘기했어? 우리 분장팀에서 일했잖아요. 모르셨어요? 정말이야? 네. 어머나, 알타이르 분장팀? 네. 근데 마마가 왜 몰라? 아, 작가님 그만둔 뒤에 합류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연락 안 돼요? 편지 한 장 써놓고 나갔어. 그럼 방송 일을 한단 말이야? 네. 윤 감독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아니, 푸르미 언니한테 물어보는 게 빨라요. 분장팀 고참이거든요. 윤 감독님은 MBC 감독도 아니시잖아요. 그럼 얼른 물어봐. 어린 게 또 어떻게 방송국 분장팀에 들어갔대? 꺼져 있대요. 언니 일하나 봐요. 자주 봤어? 매일 봤죠. 근데 중간에 그만뒀어요. 왜? 푸르미 언니가 뭔가 빈정상했는지 그만두라고 했대요. 그럼 또 어디로 간 거야? 알타르 팀에서만 빠진 거예요. 방송국 근무할 거예요, 내근. 어쨌든 똑똑하다. 방송국 뚫고. 참 싹싹했어요. 저랑도 잘 지내고. 그랬어? 저랑 삼촌이라고 불렀다면서요, 작가님. 저랑 삼촌 잘 됐으면 했는데. 얼른 먹어. 비싼 회. 쏟았니? 아니, 가라앉았어. 회 그만 먹고 따뜻한 알밥 먹어. 오늘 안에 전화 오겠지? 그럼요, 제보는 아니까. 일부러 찾지 마, 안 찾는데. 오해는 풀어야죠. 너 광고는 결혼해도 상관없는 거야?
뭐 미약금 무는 거 아니야? 다행히 결혼 조항은 없어요. 스캔들 관련해서만 있고. 마마랑 결혼이야 뭐 스캔들 아니지. 오히려 광고 이미지에 더 도움된다. 배불러. 응? 사장님, 푸아그라 왔는데요. 퀄리티 좀 떨어지는 것 같다고 오셔서 봐달래요. 알았어, 갈게. 아, 나 들어가 봐야 돼. 저 계산할 테니까 천천히들 먹고 와. 네. 아니, 아니, 나오지 마. 그래도요. 어. 안녕하세요. 다시 해봐.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 사서음으로 연결. 아직요. 그 언니가 정신이 좀 없어서 한번 꺼놓으면 저녁 때나 켜요. 뭐 야단치셨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신세지기 싫었나 봐. 잘 돼서 찾아온다고. 저기 방송국 들어갈 수 있지? 방송국으로 찾아가 볼까? 다른 드라마 투입돼서 야외 촬영 나왔을지 몰라요. 푸르메 언니가 번호 아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 그거 술이에요. 천천히 부르세요. 이거 어때? 이쁘다. 푸르메 언니요. 언니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 별일 없으시죠? 어, 쉬고 오늘 첫 출근. 설마 인사 잘 있지? 매니저 바뀌었어요. 어, 왜? 그만뒀어요. 어머나, 말도 안 돼. 언니, 다지 씨요. 전화번호 아시죠? 응. 좀 찍어주세요. 왜? 누가 물어서요. 분장팀 아직 근무하죠? 그만뒀어. 알타이로 끝나고 와서 보니까. 어머, 왜요? 언니. 알았어. 아니, 몰라. 저 일단 번호 찍어줄게. 방송국 그만뒀대요. 번호요. 나한테 보내줘.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하신 후 걸어주십시오. 넌 언제 왔어? 나 좀 전에. 저녁 안 해? 밥 있어. 아침밥? 어. 마마 없으면 따신 밥도 못 얻어먹어. 있는 거 먹어야지, 펄이요. 맨날 우리는 차만 먹고 마마 따신 밥만 주고. 데우면 똑같아. 뭐가 똑같아. 똑같으면 큰언니랑 언니나 먹어. 마마는 또 로란에 갔나 보지, 오늘도? 아들 자식 키워놓으면 어떤 여자 좋은 일 시킨다더니 곱빼기 보기도 어려워. 이사했으니까 얼른 결혼해야지 속 뒤집어져.
이 아줌마 배가 부른가? 여보세요? 지영 엄마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 집 보기로 하셨었는데? 아, 요새 조금 바쁜 일 있어서 일간 들를게요. 네. 미리 전화 드리고 갈게요. 네. 엄마, 식사. 왜? 옷 안 갈아입어? 마마는 픽업 가야 돼. 차 안 가지고 나갔어. 택시 타면 되지. 로라 바로 소문나라고? 어차피 안 나. 지가 공주야 뭐야. 로라 떡대 데리고 시집 온댄다. 미쳤어? 싫어. 너도 걔 좋아하잖아. 보는 거나 좋지. 산만해. 어떻게 놔두고 와 그럼. 애기 때부터 키운 걸. 걔가 그렇게 좋은 개랑 살으라 그래. 뭐하러 결혼을 해. 넌 네 집으로 가면 되잖아. 얼른 수리하고. 언니! 나보다 로라야? 개 키우는 사람들 끔찍해. 그거 안 한 우리가 봐줘. 전혀! 로라 떡대 데리고 들었는데. 어쩔 수 없지 뭐. 마마도 걔 좋아하고. 아이 진짜. 집 더러워진단 말이야. 털 날리고. 그 집 깨끗만 하더라. 로라 야무져서 잘 관리할 거야. 정희 씨는 운전 잘해? 네. 이따 갈 때 뭐 타고 가? 각자 가요, 택시 타고. 그 누나 온댔어. 아, 뭐하러 그래요. 택시 타면 될걸. 안 돼. 선글라스 끼면 거의 못 알아봐요, 머리 내리고. 어쨌든. 드레스는? 몇 군데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별로야. 내가 그냥 시켰어. 잘하셨어요. 그동안 여기 온 적 있어? 아니. 나도 반년 만이네. 보고 싶었어. 얼마나 됐다고. 항시 보고 싶다니까. 낮에 누나가 뭐 사줬는데? 회요. 너무 잘 먹어서 저녁 생각 없어요. 나도. 난 어머니가 고기 구워주셨어. 잘 됐네. 아니 뭐 간단한 샐러드나 시킬까? 천천히. 사람들 신경 쓰여? 아니요. 알아보든가 말든가. 이제 뭐 좀 있으면 품절로 될 건데. 뭐 거짓말할 거 있어요? 아니, 왜? 입술에 침발로. 여기서 우리 처음 결혼 얘기했었잖아. 어머니가 물려주신 반지야. 내 영원한 연인이 되어줘.